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이고 아이고 아유, 드디어 내일 즐거운 회사 휴가다. 이게 얼마 만에 받아보는 회사 휴가인가 이거. 야, 거의 1년만 아닌가. 아이고, 내일 또 회사 쉬는 날이니까 이제 휴가니까 내일은 모처럼 TV도 보고 야구도 보고 그래도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겠다. 아, 여보 나 왔어. 여보 왔어요. 아니 이거 우리 애들이 빨리 같이 같이 신나다 신나. 완전 대박. 아이 우리는 행운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신이 났지? 여보 진짜 놀라지 마. 놀라면 안 돼. 알았지? 내가 있잖아. 마트에 가서 이제 뭐 경품 당첨이네 뭐네 해가지고 경품 당첨에 응모를 했는데 글쎄! 머리가! 우리 가족 자체다! 여행권을 받았다고요! 여행권을 받았다고! 하와이 여행... 여행권?! 네! 아니, 나 모처럼 이거 회사 휴가인 날에 여보가 그게 당첨이 됐다고? 그래. 야 이거 게이드가 아니냐 이거. 이거 너무 신나는 거. 게이드다. 야 이거 진짜 이거 내 인생 이거 하와이도 가보네 이거. 너무 신나 여보. 그러니까. 아 이거 오랜만에 이거 여행 간다고 내가 옷을 이게 옛날에 젊었을 때 입었던 거 아니겠어. 아야 근데 벌써 갈 시간이 20분이나 지났는데 애들이 안 내려와. 여보 요루야 빨리 내려와. 빨리 여행 가야 될 거 아니야. 잠깐만. 내려와. 우리 하와이 가는 날이니까 말이야. 아 이거 너무 설레는 걸. 알로와. 오예.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아 이거 하와이 가서 기타 치는 거야? 그렇지. 나의 로망이라고 로망. 하와이 이거 분위기가 물씬 나는 걸. 아 여보 빨리 내려와.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유 그 짐 챙기느라 늦었어. 아 여보 이거 무슨 무드 회장가 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왔어? 아 이런 날에 치마 정도는 입어줘야지. 아 어쨌든 이게 시간이 됐으니까 빨리 집에 빨리 이제 그 공항으로 가야 돼. 빨리 타. 이은숙인데? 아 유루는 거기 뒷자리에서 그냥 매달려서 와. 그래, 자 이제 공항으로 이제 가자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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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비행기 안에 왜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야 유루야. 어? 여보 이거 하와이 가는 거 비행기 맞겠지? 아, 에이 설마 우리가 이 나이 먹고 비행기 잘못 탔을까봐? 아이 그럼 근데 비행기 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건 아니지만 저기 맨 뒤에 한 명이 타고 있긴 한데. 신경 써줘 아저씨. 그러게 말이야.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은데. 그러니까 낯이 익은데. 그러게 말이야. 저 사람 왠지 그 사람 닮았다. 그 사람 김정은 닮았다. 야 북한에 그 대통령 있잖아. 야, 진짜 못생겼는데. 야 김정은이 실제로 보면 저렇게 생겼을려나. 아니야 더 못생겼겠지. 아니 나 저보다 더 못생길 수가 있나? 에이 그럼. 어쨌든 이제 뭐 한숨 자고 일어나면은 하와이에 도착하고 있을 거야. 애들아 이제 푹 자. 그래요. 도착했어! 도착했다고 하는 것 같아. 여보 도착한 것 같은데? 도착했다고? 그럼 내려야지. 유리야 하와이다. 유리야 다 도착한 것 같아. 내리자. 벌써 우리가 하와이에 도착하되나? 여보 난 너무 꿈만 같아. 나도 말이야. 꿈만 같은 거 있지. 아이고 이게 하와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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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하와이 울라울라 하와이가 아닌데? 이거 뭐야 이거 이상한데? 날씨가 이렇게 추워? 우리 한국 같네. 뭐지?
그니까 여보 근데 하와이가 지금. 말이야 어? 2시간밖에 안 걸리나? 어? 1시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아 그러게 하와이가 그렇게 가까워졌나? 어? 기술이 그렇게 발전했나? 어? 저 아저씨 내린다 뭐야? 어? 뭐야? 어, 잠깐만 저 여보 근데 하와이 앞에 군대가 있는데 뭐지? 오호 총궁! 군장님 동무들 아 잘 귀국하셨습니다! 어 그래 그래 동무들 어 잘 경비를 쓰고 있구만 그래 그렇습니다 동무 근데 저자들은 뭔가 여보 동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보 동무 저기 어 내가 볼 때는 저 녀석들은 간첩인 것 같다오 간첩 말이옵니까? 그래 모두들 저 녀석들은 보이에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말라오 동무 얼른 움직이지 말라오 간첩 아닌데 잠시만요 저도 말하지 말라오 저도 북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북한 거짓말 들킨 것 같아 북한 주민입니다.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저희가 비행기를 잘못 탔습니다. 저희가 다시 비행기 타고 돌아갈게요. 아이들아, 비행기 타고 돌아가자. 멈춰라, 동무. 멈춰라, 멈춰. 쏜다. 북한 아저씨. 뭐야 이 개집어 저런가? 아, 저는 유기당했어요. 저런 사람들한테 유기당했어요. 여루야. 그러지 마. 총 들었잖아, 총. 저희 이쁜 딸입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여보 안 되겠어. 여보가 좀 이쁘게 생겼으니까 여기 김정은 동물을 이렇게 꼬셔봐. 미인계를 해보라고 미인계를. 아, 얘 마누라한테 할 소리야. 해볼게. 빨리 해봐. 고조 나으리. 고조 나으리 저는 남한의 남조선에서 온 이쁜이 담미옵니다. 나으리. 당장 이 자식들을 감옥에 쳐넣어라우! 안돼! 안녕하세요! 나는 군기를 들어밀었어! 아 이러지 마세요! 어지탄 그건 안 돼요! 언제까지 자고만 있을 거야? 일어나! 일어나란 말이야! 아니 저기 조금만 더 자면 안 될까요? 어제 아우스탄 가면서 일하느라 2시간밖에 못 잤는데 아 그래 조금만 더 자게 해준 자고 싶다고? 너 나와봐 아 네 좀만 자고 더 자고 싶어요 영원히 잠을 채워줄 수 있는데 안돼 여보! 오늘도 또 아우스탄 강이 가는 건가? 빨리 일어나! 진흙대 동무 일 잘하고 있나? 아 감사합니다. 아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첩 녀석들을 제대로 관리해야 나라가 바로 서는 거야. 알겠습니다, 동무. 저 나쁜 놈. 방금 나쁜 놈이라 하지 않았어 나한테? 제가 그럼 총으로 쏴버릴까시오. 아닙니다.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잘생긴 놈이라고 했습니다. 잘생긴 놈? 고놈 참. 하여튼 그 녀석들은 간첩이야. 에? 아주 맞습니다. 모두 대하라고. 알겠습니다. 난 그만 가보겠네. 편의를 보시죠. 중성. 에이 갓난 놈들 갓난 자식들 따라오. 네. 아이, 여기서 또 도우갱이로 또 일을 해야겠구만. 아유, 싫다. 빨리 오라우! 아유, 저기 군대들이 엄청 많아, 여보. 오늘도. 그러니까, 나 너무 졸려서 더 자고 싶은데. 아이고. 그 여기서 이제 이거 또 석탄을 캐면 되는 건가요? 아, 그렇지, 동무. 빨리 캐라우. 난 여기서 조용히 감시하고 있을 테니까. 아이고. 요리야 일 안 하고 농땡이 피면 또 혼날 거라고 빨리 열심히 일해. 아파. 아픈 걸. 아 이럴 수가. 여기서 우리 가족들과 아오지 탄광에서 벌써 일한 지 12일째.
이러다가는 정말 어 우리나라에 못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어, 급동 어, 어 때려 화장실 다녀올 테니까 일하고 있으라. 알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건가? 안녕하세요. 반갑다. 혹시 어디 사람이세요? 내가 여기 평양 살고 있는 그 이수탁이라고 한다. 도대체 무슨 일로 당신은 이 아우지탕에 끌려오신 거죠? 내가 예전에 그 포켓몬 거인가 뭔가 하는 그 평양 고인가 뭔가 그거 했었는데. 포켓몬 고. 아니 거기서 무슨 피카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 피카츄요? 그래요? 그래서 피카츄를 딱 잡으러 가는 딱 그 순간에 김정은 동지를 같이 잡아버린 거야. 아 그래도 그 포켓몬볼로 김정은 씨를 때리셨다. 아 잘했네. 올바른 일 하셨네요. 네. 어쨌든 여기 아우지 탕강은 정말 끔찍해요. 벌써 10일째 김치 한 조각만 주고 일만 시켰다고요. 예? 배고파. 그러니까 밥도 안 주고. 유리야 이거. 살 빠지겠어. 유리야 우리 다이아몬드 캤는데 이거 부자 된 거 아니냐? 아니야. 아까 보여요. 이따가 그 사람이 다 가져갈 텐데 그 진흙탕이 뭔지. 맞아 맞아. 다들 정신 먹여봐라. 그 무슨 일이죠? 그 다들 그 보안이 그 남한 사람들 같은 남조선 사람들 같은데. 아 맞아요. 저희가 하와이 여행 왔는데 알고 보니까 북한이더라고요. 운도 남조선 사람 이거 그럼 여기 있을 사람이 당연히 아닌 거 아니네? 아니 그렇죠. 당신은 근데 당신 여기 탈출해야 되지 않나요? 네. 난 그래서는 지난 20년 동안 열심히 내가 땅굴과 함정을 만들어놨다. 여기서 20년 동안 일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 여기서 함정을 만들려고 20년 동안 일했다. 그럼 그 함정으로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시게요? 이거 들키면은 분명히 총살당할 거라고요. 네? 아니다. 내가 20년 동안 내가 알찬 내가 계획을 짰다. 일단은 함정을 일단 하나하나 내가 보여주겠다. 자, 계획은 내가 지난 20년 동안 내가 열심히 내가 짜놓은 계획이 있다.